와, 이거 몇 마리야? 138마리. 네. 와, 138. 와, 고양이들은 매력의 요 네일 아트. 너무 귀엽잖아요, 요 네일 아트. 아, 여기 천국이네. 어? 완전 천국이야. 기사 식당은 뭐야? 야, 와, 얘는 뭐야? 호랑이야? 와, 호랑이야, 호랑이. 이 봐봐. 오, 무서워, 이 형은. 약간 눈이 갔는데? 지금 슬리핑? 와, 쫙 있네. 둘이 저 후랜드인가 본데. 와, 응? 응? 얘는 장발. 얘는 저기 뭐야,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군대 들어가는 거지. 응? 야, 요즘 날이 좋으니까, 응? 응? 여기가 원래 가정집이었대요. 가정집이었는데, 어허. 유기묘들을 데려다 키우다가, 아. 해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여기 유기묘 키웠던 데구나.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 예, 이런 데까지 와주시고. 예, 예. 아니, 저 개인적으로 저 동물들 엄청 사랑하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저 계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키운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여기 10년이요? 네, 운영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주하신 지가 이제 10년 됐고, 5년 이제 운영하신 거고. 네, 네. 와. 좋은 일 하신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좋은 일 하시는 거 맞죠? 어, 그럼요. 좋은 일 하시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그 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친구들까지 이제 돌보는 게 대단한 네. 거예요, 진짜로. 예. 친구니까, 패밀리니까. 맞습니다. 성함이 같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서영입니다. 서영 씨. 네. 아니 근데 저 아까 이거 미카사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 저희가 처음 방송에 나왔었을 때 있는데 예. MBC인데 네. 말해도 되나? 어, 괜찮아요. 예. MBC에서 이렇게 미모의 카페 사장님 해주셔가지고 아 저는 미카사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느낌 자체가 약간 오사카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니 일본 분이 어떻게 여기 아, 저쪽 느낌 아니에요? 아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 분인가 그랬죠. 아, 예, 예. 지금은 다 죽었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미모가 아. 아유, 뭐, 훌륭하신데요, 지금. 아이, 너무 이쁘신데요. 그럼 저는 우리 사장님, 저 고양이로 따지면 어디 과예요? 저는 고양이과죠. 아니, 근데 고양이 그 종류 중에서도 뭐, 샴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노르웨이숲인데, 네. 노르웨이숲이요. 아, 그럼 네. 그런 친구들도 오늘 다 보겠네요? 여기 지금 15종 정도 되는 고양이들 있고요. 아. 총 합쳐서 138마리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요. 138. 네. 138. 와. 저 위에 있는 저 친구는 뭐야? 저. 샴이에요. 아, 얘가 샴. 네. 그래, 우리가. 아시는 아니,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샴은 알죠. 샴 알고 눌린 것도 알고. 아, 눌렸다고요? 예, 예, 예 눌린 거. 네. 엑조틱이라고. 얘가 뭐라 그러죠? 엑조틱. 엑조틱. 어, 아니, 저는 이게 왜냐면, 그, 사장님은 저, 샴 쪽을 좋아해요? 엑조틱이에요? 저는 사실 눌린 아이들을 좋아해요. 어? 제가 원래 눌린 사람이 눌린 쪽 좋아하는데. 아, 전 안 눌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럼 남자도 이렇게 좀 눌린 사람 좋아하시겠다.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 그렇구나. 아이, 까탈스럽네. 예전에 그 고양이 키우려면 조금 까탈스럽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얘네가 지금은 안 그런 것 같던데 여기 애들은 대체적으로 좀 순한 편이어서 좀 사람 친화적인 애들이 많거든요. 어이구 만져주면은 도망가지 않고 먼저 네, 다가오기도 하고 손길을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사람 손길을 받고 싶지 않으면은 숨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나와 있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만져주는 걸 좋아한다. 아~ 지금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도 꽤 있는 거죠. 지금 138마리가 여기 있지만 눈에 한 번에 다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얼추 뭐 한 뭐 한 40마리? 그쵸, 그쵸. 이런 느낌? 네. 근데 지금 위에도 공간이 넓어가지고 애들이 숲속에도 숨어 있고 돌 안에도 들어가 있고 네,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요, 여기 어떻게 이런 데가 있었지? 왜냐면 저도 여기, 아까 여기 뭐 우리 저 PD한테도 얘기했지만 20년 내가 여기 넘게 있었는데. 어디요? 여기 등촌동 가양동 이쪽에 그렇구나. 처음 봤어요 여기.
여기에 저기 뭐 저 삼계탕집 되게 유명했던 데 있거든요. 딴 데로 이전을 했는데 그곳은 모르는데 여기가 가든이었어요. 아, 가든 자리구나. 네. 아. 야. 대단하시다. 야, 얘가 액조피? 액조틱이요. 액조틱? 네. 아, 야. 너무 귀엽다, 얘도. 저 아이는 네. 저희 2018년 겨울에 누가 문 앞에 유기해 두고 가셨어요. 여기 앞에다가? 네, 아유. 유기해 두셔가지고. 나이는 10살 정도 추정이고요. 응, 나이가 있네, 보니까. 네. 인공도 밖으로 저렇게 다 튀어나와 있고.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아, 귀여워. 와, 너 완전 그냥, 와, 평면이구나. 얘 완전 눌렸고. 야, 완전 테레비네. 네. 얘는 근데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얘요? 네. 얘? 아유. 얘? 이렇게 쓱 보면 알지. 베이비 같은데? 어, 네. 세 살밖에 안 됐는데 네, 네. 다들 여기 최고령인 줄 알아요. 딱 보니까 베이비네. 인큐베이터네, 보니까. 근데 고양이들도 뭐 어떻게 만져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 그랬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 강아지 같아, 거의. 맞아요. 막 개냥이라 그러잖아요. 네. 강아지처럼 만져주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네. 그냥 자기 혓바닥이 안 닿는 부위 만져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 혓바닥이 안 닿는 부위가 어딜까 생각하시면서 만져주시면 돼요. 우리는 혓바닥 안 닿는 게 어? 사람은 뭐였더라? 이건가?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여기 같은데? 아, 근데 나이 먹으면 이것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50 넘으면 이것도 안 돼. 아, 예, 예, 지금 올해 나이가? 신스 31. 아, 네. 신스 31. 아, 내 거 많이 받아 먹었네. 아, 유쾌하시다. 준비했어요, 준비. 아, 우리 집에 있었는데. 예, 나 용종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키우던 고양인데, 이거. 너 거기서 왔어? 와. 그래, 이런 고양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 동영화 많이 봤지. 그래, 집에 다 있었지. 얘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치즈 고양이. 아, 얘가 치즈 고양이에요? 네. 아, 얘네들은 다 벵갈이고요. 그냥 우리 때는 이 고양이들을 동네 가면 다 나비야. 아,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여기, 다 여기도 나비. 나비. 얘도 많이 봤죠. 아, 네일 아트 이쁘네. 어이구, 만지지 마. 이쁘다. 얘 이쁘다.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 고양이들 보고 다 나비라고 그랬을까요? 많이 쏘다녀서? 왜 나비지? 아니 나 진짜 궁금하네. 동영아. 그러게요. 병대야. 궁금하지 않냐? 왜 나비인지? 그치? 진짜 모르겠다. 다 나비야. 아, 찾아봐야지. 아. 얘가 치즈? 얘 삼색이. 삼색이? 얘가? 아비시미안이야. 에? 아비시미안. 아비시미안? 네네. 야, 그럼 우리나라도 고양이에 대해서 이 조예가 되게 깊은 거예요. 그쵸. 네. 바둑이! 바둑이! 아. 얘가 샴이네. 아, 얘는 먼치킨이라고. 먼치킨이요? 다리가 짧은 종이에요. 에? 다리가 짧은 거. 아, 그래가지고 저 다리가 짧은 먼치킨. 야, 너 참 귀엽다, 너도. 어? 어? 브라밤. 아, 닥스훈트네, 닥스훈트. 맞아요. 강아지로 따지면.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랑지. 어우, 랑지. 와. 이 친구랑 비슷하실 것 같다. 엄청 마당발이거든요? 아, 얘가? 네. 얘가 마당발이에요? 네. 정원에서 제일 인싸 고양이. 마당발이니까 나 지금 마당에 앉아있잖아. 예전에 키웠던 그 고양이들 다 생각나네. 걔가 샴이에요. 에이, 강원도 갔는데 이 샴을 그 펜션 앞에 버려놨더라고. 근데 얘가 우리도 그 느낌을 알잖아. 딱 봤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쓰고 오니까 그런 거를 첫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놀라는 거야.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집에서 딱 봤을 때 거기서 그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더라고. 안 됐더라고요, 너무. 집에서 키웠던 애들이라서 아무래도. 둘이 연인이에요?
아니요, 서로 그루밍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저 서열이 이렇게... 높은 애가 오히려 더 핥아 준다 보시면. 아, 나도 핥아 주고 싶다 너네. 형 그루밍 할 사람도 없어요? 어? 내가 그루밍을? 요즘 핑크빛 아니세요? 어, 아니 없어요. 지금 그거 단수된 지 오래됐어요. 그루밍은 뭐 내가 내 때 닦기도 힘든데 이제.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인간하고 고양이하고. 아, 여기서. 어, 사람 모르는 거다. 어, 모르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 미사꼬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미사코 맞죠? 미카사예요. 아, 미카사요? 네, 미모의 카페 사장님. 아, 네. 미카사. 신기하네. 응? 뭐야? 이제 그루밍 해줬으니까 너도 한번 해달라 이건가? 아, 모질라서 지가 할래. 아, 응? 요기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형님한테 요기 해줬어야 되는데 좌심방 해줬어야 되는데 해줘. 야, 넌 뭐야? 어디 그루밍? 어, 너무 쉬워? 어우. 그 괴롭히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그루밍 해주는 거예요, 그루밍. 아이고. 그루밍. 아이고. 어우, 귀여워라. 오, 밟아. 발. 오. 걔는 유전병이 있어서 뒷다리를 거의 못 써가지고 맨날 어. 저 바구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저 들어가 있어요. 담겨 있는 거 좋아하는구나. 뭐야, 어디서 다 따라오는 거야 지금? 올라오시니까. 어. 이야. 야, 신기하다. 이야. 애들이 훈련돼 있어가지고 특정 소리 내거나 하면은 다 오거든요. 어. 워낙 똑똑하니까. 그 저기 그거 알아요? 그 사장님, 그 열대어 이런 친구들도 다 저기 주인 알아보는 거? 아... 걔네들도 한 20년 살거든요. 어... 오래 사는 애들. 그러면 주인이 오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 만져달라고 이렇게 머리 내밀어요. 이렇게. 네. 머리 만져주면 되게 좋아하고 낯선 사람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후진해. 어... 진짜 그런 전혀 몰랐어요. 있어요. 오... 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러는데 다 같아요. 네. 네. 절대 무시하면 제일 인기 많은 고양이. 누구예요? 얘? 예? 네. 와. 조심하세요. 목걸이 하고 있는 애들은 싸나운 애들. 괜찮아요, 얘는. 응. 와, 근데 설탕아. 야, 우리 설탕은 저 인천에 나 아는 건달이 맞네. 아. 연안부두 건달. 야. 설탕아, 화내.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와, 묵직하다. 인천에 그 병일이 형이라고 있거든요. 네. 연안부두 건달. 아. 와, 똑같이 생겼네. 야. 아, 벌써 묵직해. 그러다 응? 갑자기 화낼 수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화내요? 아이고. 아, 참, 아유, 귀찮은 거야. 오. 오, 설탕이. 탕이야. 귀찮은 거야. 제가 다 성격이거든. 그러니까는 뭐든지 우리 저 선생님 말씀대로 사장님 말씀대로 강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친해질 때까지 사람이고 동물이고 열대고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야. 제 이름 뭘 것 같으세요? 한쪽 눈이 감겨 있어서. 한쪽 눈이. 한쪽 눈 찡긋 감겨 있으니까. 네, 네. 윙크? 맞아요. 아하, 윙크, 윙크. 윙크 이쁘다. 얜 여기서 두 번째로 뚱뚱한데 어허. 다들 젖소라고 그러시거든요. 오, 야야, 진짜 젖소 닮았네. 근데 얘 이름 나비예요, 얘가. 오호. 야, 얘 진짜 대관령 저 젖소 같네. 아. 야. 야, 너 우유 좀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고양이 우유. 어? 세계 최초. 어? 야, 애들이 윙크야 복 받을 거야. 야, 진짜 이런 데 오면 진짜 좋지 않냐 너네도? 예, 좋다.
요즘에 이렇게 앉았다 이러면 휙 돌더라고. 날씨가 또 더워서 더 그럴 거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몸이 맛이 가가지고, 한 30초 있다가 이렇게 쓱 일어나면은, 이게 돌이 원래 있던 돌이에요? 네. 와. 20년째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돌 좀 볼 줄 아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거. 구하지도 못해, 아, 이거. 그래요? 예. 네. 오. 송도에 그, 저기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송도에, 그, 저거 뭐야, 그, 저, 별은 내 가슴인가? 아니, 별. 김수현 나왔던 거 뭐지? 별에서 온 그대. 아, 별에서 온 그대. 그거, 그 찍은 그 돌산 있잖아요. 거기 그 돌산 있어요. 김수현이랑 찍었던 거. 오. 네. 별에서 온 그대. 거기 그 돌산이 있는데, 그런 그 돌이 그 보기가 힘들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아, 이게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그럼요. 이거만 해도 시가 한 7, 8억 구해야 될걸? 어, 진짜요? 예. 어, 그래요? 예, 한 7, 8억 구해야 돼, 이거. 아니, 진짜로. 이거 못 구한다니까. 아, 정말요? 화강암이네, 화강암. 이게 화강암이라고요? 예. 새우 깎인 거 아니에요, 화강암. 오, 이거 몰랐네. 아니, 진짜로. 이거 드러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아이고, 놀랐어. 설탕. 네가 여기 해리슨 포드에도 내가 너 여기 잡으러 왔지. 아이고, 요거 또 그루밍 해달라고. 아까 홀에 죽은 것 같다고 하시. 어? 걔예요? 네. 오. 와. 어우, 좋아. 아이고. 아. 와, 너는 뭐 먹냐, 혼자? 어? 야, 뒤통수는 거의 조지 포먼인데. 권투 선수 있어요, 권투 선수. 잘 몰라. 알리한테 맞고 간 사람. 얘는 신발 좋다. 어? 신발 좋아. 신발. 뒤에 엄청 많이 와 있네. 3위, 3위. 얘는 그냥. 그래서 견제 빡 들어가는데. 남녀 사이, 여남 사이에도 누가 이제 이쪽을 좋아하는데 억지로 왔어. 맞아요. 억지로 왔어. 딱 티가 나거든?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싸우신 커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이 싫어해서 이렇게 있다가 고양이가 딱 와서 아! 막 이러니까 여자분이 너 고양이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좀 투닥투닥 하신 분들 봤어요. 헤어질 수 있지. 왜냐면 그거 보고선도 헤어져도 돼요. 네네. 아, 우리 윙크 또 형한테 또 가래 한 삽? 이야. 벌써 나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벌써 얘가 딱 그 재채기를 했잖아. 벌써 내 귀뚜라미 들어갔거든요? 그럼 뭐 아무 그 반응을 안 하잖아, 그냥. 야, 침을 뱉냐, 그래도. 그 얘기 듣자마자, 야, 바로, 야, 건디기 나왔잖아. 건디기 나왔잖아. 너 몇 살이야? 아무래도 야외 생활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감기 걸린 아이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근데 약간 또 그런 것도 필요해요. 네. 너무 또 인사이드에 있으면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애들이 여기는 진짜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는 실내에서 요즘 반려동물이니까 고양이들 거의 다 실내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들 자체가 야생성이 있고 그럼. 사냥을 하고 그럼. 원래 밖에서 살던 아이들이라서 최대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려 했어요. 맞아. 원래 그저 본능이거든. 네.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살면은 병 생길 일이 없어요. 병 생길 일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애들은 정말 햇빛을 쬐고 나무를 타고 햇빛 받으면서 뒹굴기도 하고 흙 밟고 다니는 거죠. 요즘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흙 밟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쵸. 네. 아, 진짜요. 예, 복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연인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 네, 맞아요. 간택 받으신 거죠? 네? 간택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야, 참 신기해. 이 138마리 중에 이 친구가 딱, 어? 뭉치. 네. 이름이 뭉치. 어? 얘 뭉치예요? 네. 말도 안 돼. 우리 뭉치 아, 퍼그 있어요. 근데 그 뭉치가 그 작년에 이제 무지개다리 건넜거든요. 아, 암컷인데. 네네. 걔가 뭉치예요. 얘도 뭉치예요. 와, 소름 돋아 지금. 아이고, 전 전혀 몰랐네. 와, 뭐야? 뭉치. 와.
덩치 올라갔어. 얘 뭐야? 얘 몇 살이에요? 나이는 한 3살 정도 추정해요. 우와. 말도 안 돼. 와, 야야야. 동영아, 얘랑 사진 하나 찍어줘. 뭉치네. 응? 와. 나 고양이 뭉치. 와. 링크 방해하지 마. 야,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묘연. 난 그래서 와, 뭉치라 그래가지고 우리 강아지 이름 알아서 뭉치라고 나 그랬지. 아, 전 그건 몰랐어요. 야, 신기하다. 진짜 아유, 신기하다. 진짜 그러신 거면 진짜 신기한 거다. 아, 정말이에요, 뭉치. 아, 여기 우리 저 식구들은 다 알아요. 우리 키운 터그가 있는데. 아, 그러셨구나. 작년에 저 한 10월 정도에 이제 저기 뭐야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야, 얘가 어떻게 뭉치야? 참 신기하다. 뭉치야, 어우, 네일 아트 아프다. 여기다 그냥 꽂았어. 지금 미끄러지니까 지금 어멍길이야. 저희는 애들 야외에서 키우니까 발톱을 따로 막 바싹 깎아주지 않아요. 네, 스스로 나무에 거야. 가니까. 아니, 축복받은 거야. 오, 뭉치. 야, 너 어떻게 너가 뭉치냐? 참 신기하다. 얘 근데 무릎에 잘 앉는 아이는 아닌데. 신기하네. 네, 사실 여기 오셔가지고 손님들이 무릎에 앉는 아이들이 좀 한정적이거든요. 무릎냥이들이 정해져 있는데 뭉치는 진짜 무릎냥이가 아니에요. 신기하네. 멘트가 아니라 정말로 무릎냥이가 아니래. 네. 야, 나 이거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된 거야? 와. 뭉치야, 진짜 신기하다. 얘 무릎에 진짜 잘 안 올라가는데. 좋은가 봐. 아,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뭉치 보고 싶다, 뭉치. 아, 얘는 진짜 지금 저기다, 달력이다, 말 그대로. 예. 저거 사진 찍으면 달력이야. 맞아요. 에, 에. 아, 좋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다 자기 나름대로, 야. 최고양. 어우, 계속 의자에, 의자왕이야. 계속 의자에 앉아있어. 의자양이. 감은 거 양이, 내로, 내로! 조금 창피. 창피하죠. 이제 네. 슬슬 떨어져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창피할 거예요. 오, 가자, 가자, 가자. 앞으로 쭉 가보세요. 러버, 러버, 러버. 일로 와. 와, 와, 야, 이게 완전 와 영화야. 이렇게 봐봐. 와, 와, 소름. 오, 일렉트릭 반전. 와, 220볼트. 와, 막 올라와. 와. 야. 엄청나구나, 여기 엄청나. 일로 따라오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거긴 혹시 응가 밟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여기 분명히 따라오는 애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한 명 따라온다. 아니, 나는 하나 온다고 봐. 뭉치는 온다, 내가 봤을 때. 누구 올래? 뭉치는 온다, 내가 봤을 때, 뭉치. 아무도 안 와. 올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기서 봐도 애들 기가 막히다. 어? 와. 온다 그랬잖아. 왜? 누구야? 아, 오잖아. 어? 아이고. 응, 쓰리. 쓰리 포인트. 어우, 쓰리 포인트. 까미. 온다니까. 이렇게 기다리면은 와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보채면 안 돼. 기다리면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꾸 이러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맞아요. 응. 자기가 문을 열어놓으면 언젠가 와요. 일로 와봐. 근데 왜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어지럽냐?
아, 스멀스멀 올라온다. 아, 스멀스멀 온다. 아이고. 그리고 샴이 또 나를 좀 좋아해. 샴아! 아까부터 보이던 애기. 네. 도니! 도니? 도니! 얘는 엉덩이 팡팡 해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우. 어우. 월미도 가서 팡팡 한번 해야겠는데. 응? 줄게. 기다려봐요. 점심시간? 네, 애들 중간에 간식 주거든요. 와, 딱 요 시간 되니까 쫙 모이네. 몰리네. 와, 얍얍 짭짭. 오, 얘 난리 나서 신호 받았어. 어? 딱 보니까 아는 친구가 카톡 날렸나 본데. 빨리 와서 먹으라고. 허리업 허리업 얍얍 짭짭 허리업. 허리업 얌얌 짭짭. 얌얌 짭짭 얌얌 짭짭 얌얌 짭짭 얌얌 짭짭. 야, 그래도 얘네가 다투질 않네. 와, 야, 처음 보는데? 에? 사장님 처음 봐, 처음 봐. 와, 애들이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오, 그러니까 다투질 네. 않네. 자기 다 줄 걸 알아가지고. 와, 왜냐면 자기 그 한 바퀴씩 하는 걸 다 아네. 네, 맞아요. 와. 저렇게 뺏어 먹는 애도 있고요. 잠깐만 토토. 와, 우주 왔다. 우주 여기 주세요. 야, 얘 봐라. 와, 어? 와. 쟤네 싸우네? 와, 무슨 군대 같아, 군대. 무슨 군대 같아. 사장님, 군대 같아, 군대. 와. 와, 용사들 같아, 용사. 와. 어우, 좋다. 어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까 걔 또 있어요. 에? 아까 그 홀에 누워있던 애. 여기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나무 좋아하는 애 있고 물 좋아하는 애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애 있고 여럿이서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애 있고. 아, 맞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애도 있고 외동 성향 있는 애도 있고. 야, 그림이다, 그림이야. 진짜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 한번 와야겠다. 아, 언제 꼭 와주세요, 그러면. 아니, 진짜로. 빵야! 아이고, 윙크. 어, 윙크.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어리둥절했었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도 엄청 좋아하니까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 이제. 딱 이게 구분이 되네. 이게 애들 너무 많으니까 처음 오셔서는 못 보고 가시는 애들도 많고, 네. 이름 외우기도 아마 쉽지가 않으실 아하. 거예요. 다들 이름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게 어떻게 이 많은 애들 이름을 아냐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키우는 애들이면은 모를 수가 없죠. 네, 금방 네. 외워져요. 맞아요. 네. 외우려고 안 그래도 마음이니까. 아, 얘 아까 나한테 좀 싸늘하게 했던 애. 아, 아까 이거 멋있다고 네. 만져주신 거. 네. 어, 야, 야 타이슨. 야, 번지 이거 날렸어. 와. 어? 쟤 싸움 못한다며. 아이고. 아니, 싸움 못한다며? 싸움 잘하네? 얘가 여기서 체격 제일 좋은 고양이. 쟤 하얀 거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양아치죠. 어. 정확히 보고 저쪽에다 얘기를 해야지. 아니, 저쪽에. 절 보고 왜... 양아치라 그러면 이게. 아, 이게... 정말요? 예, 예. 아니었는데. 너무 틀린. 이거 맛있게 하시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자기가 안 찔리면 되지 뭐. 네, 저 진짜 그런 거 아니었는데. 예. 그럼 저 아는 형 같은데 인사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형 내가 아는 형인 줄 알았어. 아이고, 우와, 놀랐다. 우와, 놀랐어.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와, 아니 근데 우리 저 뭐야 그 사장님한테 뭐 그 고양이 되게 오래 키웠잖아요. 저도 강아지 뭐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지면
아까도 뭐, 저, 뭐, 뭐, 유기되고 이런 친구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강아지를, 아, 강아지대. 난 강아지가 항상 그 입에 베 있어갖고, 이제 그 묘를 그 사랑하는 그 한 분으로서, 아, 요런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여기가 대부분 다 버려지고 누군가 키우다가 보내진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10년 이상을 사는 아이들이고 얘네들도 감수성이 엄청 풍부한 애들이라 누군가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다가 버려지게 되면 그 상처를 분명히 계속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기억하지. 그래서 한번 키우게 되면 정말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아침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정원에 어제 유기하신 분도 혹시 이걸 보신다면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유, 네. 참. 그래. 제가 뭐 상렬이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묘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런 분들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네. 또 서로 또 뭐 참 그 오묘한 또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 그냥 단순히 뭐 놀이거리, 어떤 데이트 장소로 오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상처받은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시고 또 여기 그 아이들한테 또 애정을 받아가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서로 이렇게 도네이션이 네. 되네. 저 또한 제가 얘네도 주인이 아니고 얘네도 저를 모셔야 되는 주인이 아니고 서로 그냥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저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뭐 강아지 쪽에 이제 아빠로서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강아지는 어떤 친구예요?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같은 얘기일 거예요. 같은 네네. 구질인데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친구가 없었으면 내가 되게 더 많이 아파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진짜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난 지금도 난 뭉치 뭉치라는 그 친구가 원래 안자고양이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계속 앉아있다가 그러다 나한테 애정표현 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지금도 와 왜냐면 그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야 고양이 뭉치를 여기서 볼 줄 몰랐어요. 그쵸.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해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하지. 아니 난 자리로 내려가면 알잖아. 어? 병대 알지? 그렇죠. 말도 안 돼, 맞아요. 매번 누구한테고 그 인연에 대해서 항상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이 애들이 어쨌든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살아갈 원동력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